정원이 우리 근데 잘 되고 있는 거 맞아요? 답사? 응, 어때요? 응? 근데 팀장님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이제 세 군데? 어? 이제 세 군데 했잖아.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내가 관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결국 이게 우리가 보고 느낀 것보다 프레젠테이션으로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전달을 하려면 내 컨셉이 뭐가 뭐 있어야 될 거, 주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게 사진만 찍고 이렇게 여기는 여기에 뭐 편합니다, 뭐 여기는 좋아요 라고 하긴 프레젠테이션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를 컨셉을 하나 갖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근데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건 어쨌든 역사인 것 같아. 그러니까 역사. 외국 사람들이 전통적인 우리의 옛 삶과 문화 이런 것들을 더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걸 어떻게 담아요? 안 되겠습니다. 제가 팀장의 권한으로 이 중요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자유 시간 드릴게요. 식사하시고 오세요. 카메라 이제 고정해 놓고. 네, 그 플레이트 칠게요. 하나, 둘, 셋. 아, 잘하고 싶은데 미치겠다. 안 나온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거지. 감독님, 살짝 브리핑만 좀 해주세요. 일단 장소를 다녀보고 저희가 여러 가지 느낀 결론은 뭔가의 하나적인 테마가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 경주가 어떠한 곳이었는지를 그 테마 안에서 좀 녹이려고 하는데 처음에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라비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그거는 CG 없이 그냥 떨어져요. 그리고 끝이야, 나는. 끝이야? 아니야, 겨우 살긴 해줘. 나비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겨우 살긴. 뚝 떨어져서 여기가 어디지? 근데 나비가 하고 있는 복장은 정말 최소한의 복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어딘지 계속 살펴요. 그런 와중에서 얘가 어떠한 무리를 만나. 무리를 만나는데 그 무리가 야, 너 뭐야? 너 어디서 왔어? 막 약간 12조를 걸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댄스 배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서 아이템을 득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득템을 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싸워나가서 계속 점점 옷이 화려해지고 멋있어져요. 그건 사실 게임에 배틀그라운드가 있어요. 떨어져서 파밍을 합니다. 이런. 아이템을 죽는 거예요. 근데 이 게임이 한국 게임인가 그런데 전 세계인이 애용하는 게임입니다. 왕이 되든 별이 되든 결국은 마지막에 혐성으로 시작해서 춤 딱 빡 해가지고 혐성 단으로 쭉 들어서 하늘로 팍 올라가서 그 사이트를 딱 뜹니다. 이번에 Ambiguous Energy Bangry. 그래서 저희의 제작비는 12억 4천이 나오겠습니다. 네.